김기열입니다. 오늘은 쇼핑할 때 이러한 일들을 통해 남녀간의 다른 시각 차이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먼저 함께 토론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진 대표님 나오셨고요. 남자는 하늘이다. 안녕하십니까. 남아당 대표 박영진입니다. 네, 김영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여자가 당당해야 나라가 산다. 어? 안녕하십니까. 여당당의 김영희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박영진 대표님, 네. 쇼핑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여자들이 쇼핑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네? 어디 여자가 사고 싶은 걸 다 사고 다녀? 금방지게야. 백화점 가봐. 아주 가관이야. 1층부터 화장품 산다고 전부 여자들밖에 없어. 여자가 화장품이 뭐가 필요 있어? 어? 여자들은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다가 땀 흘리면 그거 한번 쓱 닦으면 그게 수분 에센스고 흙 묻은 손으로 닦으면 그게 황토팩이야. 아이, 그렇게 화장품 사고 싶다 그래서 사주겠으면 빨리빨리 계산하고 나올 것이지. 뭐? 샘플? 샘플? 어디 금방지게 더 받아서 나오려고 그래? 어? 나 때는 여자가 받아서 올 수 있는 거는 비 오는 날 남자가 야 비 오니까 저기 해물파전에 막걸리 먹게 막걸리나 받아와 그러면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비 오는 줄 몰랐습니다 하고 십리길을 주전자 들고 막 비 오는 날 가가지고 막걸리 받아오고 그랬어. 그러다가 그 주전자에 빗방울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면 비 오는 날 밖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가만히 이렇게 서 있고 그랬지. 어? 아이 그렇게 어디 남자 개그맨 얘기하는데 왜 웃자 이거. 옛날에는 남자 개그맨 숨만 쉬어도 빵빵 터졌어. 아, 숨 쉬는데 왜 안 웃어? 됐어. 그리고 말이야 그렇게 쇼핑하게 해줬으면 그걸로 감지 덕지지. 뭐? 루이또? 페레? 뭐? 어디 금방지게 여자가 명품 가방을 둘러매려 그래? 소 꼴베러 갈 때 망태기나 매. 어? 여자한테 망태기가 숄더백이고 지게 매면 그게 백팩이야. 소를 등에 업고 다니란 말이야. 그게 소가죽 가방이야. 아, 소를 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왜 여자 편 들어? 여자 편 들어 아닙니다. 여자 편 들고 있자 지금. 아, 그런 적 없어요. 이런 남들이 꼭 엄마가 장 보러 같이 가자 그러면 안 가면서 여자 친구가 쇼핑 가자 그러면 좋다고 따라다닐 놈이야? 아, 당연히 여자 친구면 제가 따라가서 사주고 물건 들어주고 해야죠. 뭐? 에라이 여자 친구 옷 사주다가 엄마 만나라. 예? 박영진 대표 소 타령 잘 들었습니다. 어?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죠? 어? 이제부터 남자들 쇼핑하는 것 자체를 막아야 됩니다. 남자랑 옷 한번 사러 가보세요. 이건 뭐 사지 멀쩡한 것들이 말이에요. 어? 들어가는 입구부터 막 아 다리 아프다. 아 빨리 사라 대충 빨리 사라. 기분 잡치고 앉았어요. 아니 그렇게 다리 아픈 것들이 말이야. 어? 어떻게 당구 칠 때는 몇 시간씩 그렇게 서서 치는데? 어? 뿐만 아닙니다. 어? 지들 옷 사는데 한번 가보세요. 이거는 뭐 옆뒤 볼 것도 없이 미친 투소 마냥 그저 앞만 보고 막 뜨벅뜨벅 갑니다. 어? 그래서 마네킹 하나 딱 발견하면은 아이고 이거 이대로 주세요. 입어보지도 않고 홀딱 벗겨서 와요. 어? 집에서 입어보세요. 여기는 작고 뭐 여기는 길고 어? 그래놓고 뭐 아 이거 볼 땐 괜찮은데 이거 옷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거. 네가 이상한 거다. 어? 이 마네킹보다 다 짧은데 머리만 큰 것들이. 어? 이제부터는 이런 패션 감각 떨어지는 남자들 말고 그냥 존재 자체가 마네킹인 강동원 원빈 같은 사람만 쇼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아니 그런 분들만 쇼핑하면 일반 분들 어떻게 쇼핑합니까? 난 너랑 쇼핑할 생각이 없어요. 예? 너 만 원짜리 티 사는데 12개월 할부 끊을 것 같아. 저 안 그래요. 저는 할부 끊어도요, 길어야 3개월이에요. 뭐요? 여자랑 길어야 3개월이라고요? 아, 여자랑 길어야 그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여자를 3개월 안에 차버린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야. 3개월... 그렇게 들은 거 같은데.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아, 내가 잘못 들었네. 아니야. 왜, MC 그러니까 여자랑 말 섞지 마. 저렇게 자기 할 말만 하는 게 여자야. 이거 내가 하던 얘기 맞이하겠어. 여자들 보면 쇼핑에 끝이 없어. 어? 밖에서 그렇게 쇼핑하는 것도 모자라서 뭐? 홈쇼핑. 홈쇼핑.
어디 금방지게 말이야. 집에서 쇼파에 누워가 뒹굴뒹굴 하다가 리모컨으로 TV 켜가지고 전화기 들고 물건 갖다 주세요 이러고 있어 금방지게. 나 때는 여자들이 전화로 시킬 수 있는 거는 남자가 야 해장하게 짬뽕이나 한 그릇 시켜. 아이고 알겠습니다. 짬뽕 한 그릇만 시키겠습니다. 그때 전화 한 통하고 그랬어. 그리고 그 짬뽕도 남자가 다 먹고 홍합 껍데기 몇 개 남으면 거기다 밥 비벼먹고 그랬지.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뭘래 뭐. 아유 그렇게 쇼핑할 거 다 하면 밭에서 캔 감자는 이거 누가 오일장 가서 팔 거야 이거. 이번 오일장에 못 팔면 다음 오일장까지 오일을 기다려야 돼. 예? 그러다가 감자에 싹 나면 이거 팔지도 못해. 무슨 소리야 지금. 감자를 팔아야 돼. 감자. 왜 그래. 이제 하다하다 감자 타령까지 하고 자빠졌다 정말. 날씨 한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지요. 쇼핑 가면 막 몸서리치는 남자들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쇼핑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용산 전자상가예요. 아니 누가 봐도 똑같은 컴퓨터를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CPU가 어떻니 그래픽카드가 어떻니 아는 척은 다 해댑니다. 그렇게 깐깐하게들 고르셔가지고 정작 한다는 짓들이 말이에요. 게임, 응? 그다음에 뭐 밤에 보는 동영상, 아? 아니 스피커 끄고 볼 거면서 스피커는 왜 샀는데? 아? 아이고 답답하다 정말. 답답해 답답해. 아? 이런 여자들이 꼭 쇼핑할 때 보면은 입어볼 거 다 입어보고 만져볼 거 다 만져보고 결국 한다는 소리가 둘러보고 올게요. 해놓고 안 올 여자야. 둘러보다 길 잃어버려서 그래요. 이런 남자들 어떻습니까? 홈쇼핑에 여자 속옷 광고하고 있으면 그 침 지지 흘러가면서 이래 보는 그런 남자들이야 이가. 남자의 러시아 사랑을 매도하지 뭐. 아이고 정말. 아이고 그렇게 사랑하면 뭐 한 벌 사가지고 입고 돌아다니면 되겠네. 지금 남자 얘기하는데 어디 실실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어. 그럼 실실 웃으면서 얘기하지 울면서 얘기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뭐 돌려가면 되겠네. 남자 울리고. 두 분 토론의 김기현입니다. 오늘은 생일 파티할 때 일어난 일들을 통해 남녀간의 다른 시각 차이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먼저 함께 토론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진 대표님 나오셨고요. 남자는 하늘이다. 안녕하십니까. 남아당 대표 박영진입니다. 네, 김영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여자가 당당해야 나라가 산다. 안녕하십니까. 여당당의 김영희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박영진 대표님. 네. 생일 파티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여자들이 생일 챙기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여자가 생일이 어딨어? 금방지게. 나 때는 여자가 딸을 낳으면 시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엥! 또 딸 낳았냐? 에이, 우리 집안 대를 끊으려고 그러는구나 니가. 그럼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낳았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뒤에 아들 낳으면 아들 호적 올리면서 딸내미 호적도 같이 올리고 그랬지. 아이 그렇게 생일하고 싶다 그래서 해주게 했으면 조용히 부엌 구석에 가가지고 미역국이나 한 그릇 끓여 먹으면 그걸로 끝이지. 뭐? 어디 남자 개그맨 얘기하는데 뭐 하고 있어 이거? 끝까지 들어 끝까지. 나 때는 저기 말이야 여자들 생일 필요 없어. 그냥 조용히 부엌에 가가지고 미역국 한 그릇 끓여 먹으면 그걸로 끝이지. 뭐? 아이스크림 케이. 아이스크림 케이. 어디 금방지게 아이스크림을 케이크로 먹고 있어. 나 때는 여자들이 생일날 먹을 수 있는 거는 나이밖에 없어. 생일날 한 살 더 먹는 거야. 아이 그렇게 생일하고 싶다 그래서 해주게 했으면 그걸로 감지 덕지지. 뭐? 파자마 파티. 파자마 파티. 어디 금방지게 잠옷을 입고 밤새도록 놀라 그래. 나 때는 여자가 밤을 셀 수 있는 거나 비 오는 날 방바닥이 눅눅하면 남편이 야 이거 방바닥이 눅눅하잖아 빨리 아궁이 불때. 그럼 아이고 죄송합니다 불때로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불 꺼질까봐 하루종일 밤새도록 아궁이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 이러고 그러다가 졸면 머리 다 타고 그랬지. 아이 그렇게 생일 파티할 거 다 하고 잠옷 입을 거 다 입으면 손은 누가 키울 거야 손은.
초 생일날 여물에 초를 꽂아가지고 생일날 여물에 누가 초를 꽂지 말도 안 되는 얘기라서요. 여자편들어 여자편들가 아닙니다. 여자편 들자지 그런 적 없어요. 이런 남들이 꼭 지 여자친구 생일이라고 입으로 풍선 200개씩 불어가지고 차 트렁크에 넣어가지고 이벤트 해줄 놈이야. 아 그럼 당연히 여자친구 생일이면 제가 트렁크에 풍선 딱 숨겨놨다가 만나면 짜증 내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에라이 주유소 갔다가 버튼 잘못 눌려서 트렁크 열려라. 박영진 대표 소타령 잘 들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죠? 우리 여자들 생일 파티할 때 어떻습니까? 아기자기한 생일 카드 써가지고 선물 교환하고 케이크 커팅하고 분위기 좋잖아요 그죠? 남자들 어떻습니까? 364일 술 퍼먹다가 생일날 또 술이에요. 생일 줄 안답시고 말이에요. 멀쩡한 술에다 재떨이 틀어넣고 땀 닦아넣고 마셔라 마셔라. 그럼 또 생일이 너무 또 좋다고 월세 납니다. 정말 더럽다. 아니 갑자기 생일이라고 나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82년생인데 너는 빠른 83년생이라고 여태 그것도 모르고 친구했다고 막 속았다고 몇 살 잡고요 형이라 부르지 않으면 죽이니 살리니 컵을 깨고 뭐 난리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요. 쇼하고 자빠졌네 정말. 이제부터는 이렇게 생일 파티 할 줄 모르는 남자들한테는 생일 계획 자체를 팔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케이크를 안 팔면 생일 파티 어떻게 합니까? 난 너랑 생일 파티 할 생각이 없어요. 예? 너 내 생일 케이크 역태율 여자들한테 갖다 줄 것 같아. 뭘 갖다 줘요? 그리고 여럿이 다 같이 축하해주면 좋은 거잖아요. 뭐요? 우리 사회를 축하받고 싶다고요? 우리 사회를 축하받는 게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축하받고 싶다고요? 무슨 사회? 아무 사이도 아닌데. 나 그렇게 들은 거거든. 뭐 하는 거야 지금 얘? 아 내가 잘못 들었네. 모르는 사회가 모르는 사회 모르는 사회 모르는 사회 모르는 사회. 여자랑 말 섞지 마. 이거 봐 이거 자기 할 말만 하는 게 여자야. 내가 하던 얘기 마저 하겠어. 여자들 생일날 보면 가관이 아주 그냥 여자들 생일이 뭐 특별하다고. 미니홈피 가면 생일 3일 전 생일 2일 전 생일 3일 후 생일은 뭐 며칠씩이 뭐 축제야 이 생일이야. 어? 여자들 생일에는 그냥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듣고 밥이나 한 끼 먹으면 그걸로 끝이지. 뭐? 스카이 라운지야? 스카이 라운지야? 어디 금방지기 높은 데서 밥을 먹으려고 그래? 어? 나 때는 여자들이 높은 데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비 오는 날 TV가 지직거리면 남편이 야 옥상 올라가서 안테나 한번 만져봐. 그럼 예 알겠어. 비 오는 날 안테나 만지면서 잘 나옵니까? TV 잘 나와요? 이러다가 비 맞고 들어와가지고 남편이 야 TV 끄고 자자 그러면 TV도 못 보고 불 끄고 자고 그랬지. 아이 어디 남자 개그맨 얘기한테 왜 그랬어. 옛날에 남자 개그맨 눈만 깜빡해서 빵빵 터졌어. 왜 안 웃어? 웃지마 웃지마. 아 그렇게 높은 데서 밥 먹을 거 다 먹고 하면 소는 누가 키울 거야 소는. 외양간을 스카이라운지에 만들어야 돼. 외양간을 소는 말도 안 되는 얘기네 계속. 뭘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긴 이거 헛소리하고 있어 이거. 이제 하다하다 외양간 타령까지 하고 자빠졌네 정말. 다시 한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죠? 여자들 생일 파티 때 보세요. 굳이 내가 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2시 딱 되면 축하 문자 오고 전화 오고 선물은 뭐 사줄까 물어봅니다. 남자들 어떻습니까? 아니 뭐 누가 알아준다고 뭐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뭐 전화기만 보고 뭐 벽만 쳐다보고 있어요. 어? 그러다가 문자 안 오면 뭐 문자 왔다. 생일 축하합니다 고객님. 자동차 회사랑 보험회사뿐입니다. 아니 심지어 말이에요 남 생일은 막 신경도 안 쓰는 것들이 지 생일이라고 직접 손수 친구들께 전화해가지고 야 오늘 내 생일인데 술 한잔 해야지. 뭐? 바쁘다고? 네 생일도 안 가! 아주 쪼잔해가지고 말이에요. 어? 직접 자기가 인원 다 모으고 있어요. 없어 보이게. 이런 여자들이 말이야 서른 번째 생일인데 초는 29개 꽂아서 생일 잔치할 여자야. 만으로 29살이에요. 어? 이런 남자들 어떻습니까? 생일이라 술집 가가지고 지 생일이라고 어? 제 생일인데 서비스 안 줍니까? 서비스? 어? 서비스 노래할 그럴 남자야 이거. 남자의 VIP 정신을 매도하지 뭐. 아이고 아 그렇게 VIP면
하나면 여기다 금태를 둘러드려야 되겠네. 어디 지금 남자 얘기하는 눈을 똑바로 뜨고 덤벼들어. 그럼 똑바로 뜨고 덤비지. 열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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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비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 분 토론의 김비열입니다. 오늘은 서로 간에 부르는 호칭을 통해 남녀 간의 다른 시각 차이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먼저 함께 토론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진 대표님 나오셨고요. 남자는 하늘이다. 안녕하십니까. 남아당 대표 박영진입니다. 네. 네. 김영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여자가 당당해야 나라가 산다. 안녕하십니까. 여당당의 김영희입니다. 네, 여러분 본격적으로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박영진 대표님. 네. 이 서로 간에 부르는 호칭, 이름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자들이 이름 갖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여자가 이름이 어딨어? 금방기계야. 나 때는 여자가 태어났는데 얼굴에 점 있으면 점순이, 막내로 태어나면 말순이, 그냥 이렇게 이름 지었어. 그러다가 결혼해가지고 애 낳으면 영진이 엄마, 기열이 엄마 이렇게 부르고 했지. 어? 그리고 뭘 어야? 그리고 계속 딸만 낳으면은 그 다음엔 아들 낳으라고 여자 이름을 후남이, 필남이 이렇게 지었어. 여기까지는 감지 덕지야. 아무 특징 없이 태어나면은 전부 언년이라고 불렀어. 동네 가서 언년아 그러면 80 먹은 할매부터 5살 꼬마까지 한 30명씩 튀어나오고 있지. 아이, 그렇게 이름 갖고 싶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줬으면은 평생 그 이름으로 살 것이지. 아, 여자 가수들 보면 뭐라고? 뭐? 써니! 써니! 어디 금방지게 영어로 예명을 짓고 있어? 그 소녀시대 써니 본명도 순규야, 순규. 어? 그냥 순하게 생겼으니까 순규라고 지은 거야. 점 달고 태어났으면 점규라고 지었어. 어? 아이, 그렇게 예명 갖고 싶어가지고 갖게 해줬으면 아 쉬운 예명을 지을 것이지. 뭐? 설리 나르샤. 어디 발음하기 힘든 이름을 갖고 있어 이거. 아이, 그렇게 이름 가지고 다 가지고 예명 쓸 거 다 쓰면 아이 소는 누가 키울 거야. 소는 소한테 예명을 지어줘야 돼. 어? 미키 한우 최강 졌어. 어? 이런 거 얼마나 멋있어. 여우랑 소 타고 이게 참. 아니, 어? 아유, 왜? 아니 무슨 여우랑 소 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너 왜 여자 편 들어? 여자 편 든 거 아닙니다. 여자 편 들고 있잖아 지금. 아, 그런 적 없어요. 이런 남들이 꼭 지 여자친구 서른 넘었는데도 애기야 애기야 이렇게 불러줄 놈이야. 그럼 당연히 여자친구 나이 많아도 귀여우면 애기야 이렇게 불러줄 수 있는 거죠. 네? 에라이, 네 여자친구 진짜로 숨겨놓은 애기 있어라. 예? 아니 이건 아니지.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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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진 대표 소 타령 잘 들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죠? 응? 여러분 남자들요 이름 지어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여자들은 부모님이 지어주셔가지고 평소에도 영희야, 가끔 귀엽게 희야, 어? 아니, 심지어 싸울 때도 야 김영희 이렇게 꼭 필요해가지고 이름을 꼭 챙겨서 불러주는데 남자들 어떻습니까? 멀쩡한 이름 놔두고 별명 부르는데 초등학교 땐요 그저 박씨면 바가지, 변씨면 다 똥이에요. 어? 군대에서는요 그저 하는 일에 따라서 PX에서 근무하면 피돌이, 어? 이발병은 깍쇠. 너 정말 어? 아니 너네 정말 유치하게들 논다. 어? 아니 오늘 여기도 지금 이름 없는 것들이 여럿 앉아있어. 어? 박상면씨 그 자리 꼬고 앉아있는데 박상면 아니야. 박둥 박둥. 어? 박둥 박둥. 그리고 저쪽에 코 큰 사람, 저 사람은 코주부. 어? 저쪽 머리 큰 사람, 저 대갈 장군. 아니 장군, 니 고개 숙여. 그 뒤에 여자 안 보이잖아. 이제부터는 이렇게 유치한 별명 짓는 남자들 이름 다 없애고 한 놈, 두 시계, 석삼, 너구리로 불러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요. 어, 왜 남자를 한 놈, 두 놈으로 부릅니까? 이름을 불러줘야지. 난 네 이름 부를 생각이 없어요. 예? 네 이름 김기열. 기열아 부르면 네 앞에서 기어야 될 것 같아. 뭐야 이게? 아니 기어라 했다고 기어 어디서 완전 유치해. 닭살도다 닭살도다. 와 진짜. 뭐요? 우리가 닭살 커플이라고요?
우리가 닭살 커플이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닭살 커플이 되자고요? 우리가 왜 닭살 커플이 됩니까? 나 그렇게 들은 거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나 잘못 들었네. 왜 이래 이건 뭐 하는 거야 이게. 왜 막고 이래. 그러니까 여자랑 말 섞지 마. 이렇게 자기 할 말만 하는 게 여자야. 이거 내가 하던 얘기 맞아 하겠어. 여자들 그냥 이름 있으면 그거 불러주면 그걸로 끝이지. TV에서 여자 이름 앞에 수식어 붙여주는 거 보면 아주 그냥 가관이야. 어? 그냥 김연아 씨 이러면 될 것을 뭐? 국민 여동생. 국민 여동생. 아 여동생이 집에서 얼굴을 본 적이 없어. 어? 여동생이 전화 한 통도 없어. 이거 어떻게 된 게. 나도 한번 못 나가본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름을 떨치고 있어 여자가. 응? 나 때는 여동생이라 불릴 수 있는 거는 낮에 공장 다니면서 번 돈으로 오빠 학비 대줄 때 그때 겨우 여동생 취급해주고 그랬지. 어디 남자 개그맨 얘기하는데 으 하고 있어. 옛날에 남자 개그맨이 숨만 쉬어도 빵빵 터졌어. 하... 왜 안 터져? 빵빵 터져야지. 어? 아이 나 때는 어? 여동생이라 불릴 수 있는 거는 어? 낮에 딱 그거 공장단에서 더 번 돈으로 학비 대주고 그럴 때 여동생이랑 불리고 그랬지. 그러다가 오빠가 야 이번 달 창고 수업이 없잖아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더 보러 오겠습니다 하고 낮에 공장 다니고 밤에는 인형 눈 붙이면 투잡 뛰고 그랬어. 국민 여동생 그냥 국민이라고 해준 것만도 감지덕지해야 돼. 그렇게 여동생이 할 거 다 하고 다니면 소는 누가 키울까요 소는. 어? 소 발에다가 스케이트를 신겨가지고 소 앞에서 이걸 해야 돼. 아 소가 왜 소랍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아이 너는 조만간 내가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거야. 서로 심지어 멱살 잡고 싸울 때도 말이야. 어허 이거 나라 이 양반에 이거. 아이고 네가 나라 이 양반에. 양반 양반 지들끼리 양반 타령하고 자빠졌네 정말. 어? 아이 좋은 건 너네가 다 갖다 붙여라 유식한 것들이가. 아이고 이런 여자들이 꼭 보면은 결혼해놓고도 누가 아줌마 그러면 저 아줌마 아니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여자야. 애 안 낳았으면 아줌마 아니에요. 네? 어? 이런 남자들이 말이야 길 가다 담배 피는 학생 있으면 아이고 저 싸가지 없는 것들 하다가 학생들이 어이 아저씨 불 좀 주세요 이러면 아이고 여기 있습니다 학생 불려 이러고 불 붙여줄 그런 남자야 이거. 남자의 서비스 정신을 매도하지 마. 아이고 아이 서비스 정신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불도 빌어주고 신발도 주고 돈도 주고 뭐 다 내주나. 네 남자 얘기하는 말을 다 받아치고 있어. 그러면 말을 받아치지 머리를 받아치고. 아이고